자,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월요일 오늘 장 마감했죠? 마감했는데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제시하면서 2565포인트를 제시했는데 너무 쉽게 돌파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조정을 생각하셨던 많은 투자가들께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였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대응을 합니다. 2565가 돌파가 되면 저는 사실 회원들한테 물량을 줄인다고 계속 해왔고요. 종목을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실행을 했고요. 문제는 역사적 신고가가 되면서 2600 2포인트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67,200원 돌파를 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미국은 기술적으로 아무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그대로예요. 저항대 돌파하지 못했고 추세선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상승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사실 미국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하락했고 또 주말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 2단계 격상 화요일부터 뭐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야 이거 봐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주말에 코로나 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해놓고 화요일부터 할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모론으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주가 끌어올리고 내일 물량을 빼려고 그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9,800억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비차익에서 3,500억을 삽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1,490억을 사는데 실제로 3,000억 넘게 샀다가 반 이상 선물을 일단 던진 상태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1조 5천억을 샀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들 375만 주 샀고요. 기관 62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쌍끌이 매수로 시장을 이끌 거라고 같고요. 개인들하고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개관보다 개인이 더 많이 파는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1,490억을 샀는데 기관은 매도로 잡히죠. 근데 기관 중에서 뭔 금융 투자는 매도고 투신은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 사이에서도 금융 투자와 투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신의 선물 매수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시장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자리에서 더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2607포인트 2018년도 1월 2일이었네요. 이때 고점 경신하고 난 다음에 34개월 만에 다시 2600을 보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뭐 3000, 4000 너무 쉽게 아마 부르짖을 것 같고요. 저 같이는 2563에 꼭지라고 한 사람, 꼭지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돌파되면 2740이라고 한 사람은 맥스로 볼수 있는 자리가 2740 정도만 얘기하겠죠. 지금 시장의 모습은 수급 외에는 뭐 답을 낼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수급이라도 우리나라가만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보고 또 수급도 보고 다 보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무시된 상태의 수급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 부분에서 수급과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현재 이 장대 양봉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5거래일 남아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장대 양봉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지점과 자, 요 지점과 요 연장선에서 고점이 한번 나왔고 다시 연장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세가 온 자리이기도 하고 후행스팟 연결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뚫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저는. 아, 물론 제가 뭐다 맞춘다, 뭐 그건 아니라.
일단 이게 쉽게 이렇게 너무 쉽게 뚫렸다는 거. 그래서 아직 오버레이라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상방을 보신 분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편안하시겠지만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하시고 하방 베팅을 하신 분들, 특히 제가 이제 하방뷰를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매매하신 분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술적 분석과 시장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 너무 좀 의외의 상승이 너무 강해서 현재 대응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2565포인트 안쪽으로 흘러내려오면 그러면 다시 하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2565가 깨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2740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신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65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상방 마인드를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3천, 4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이게 또 문제죠. 근데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 제가 아는 선에는 2740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후행 추세선의 목표치를 그어본 거에 의하면 여기서 꼭지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 연장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그으라 그러면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740 이상은 저는 사실 보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면 다시 새롭게 파동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봉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이 추세 연장선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건이 파란색 선, 요 자리, 요 자리는 돌파가 안될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너무 쉽게 돌파가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난번 여기 꼭지 받고 내려올 때 여기가 윗꼬리가 있어요. 그 윗꼬리가 지금 오늘 슈팅 윗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코로나로 인해서 2단계 격상을 굳이 월요일부터 하라고 화요일부터 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또 혹시 시장이 이용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좀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원체 시장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걸 한번쯤 되짚어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우는 그대로인데 왜 우리나라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우를 한번 볼게요. 다우를 보시면, 월봉 차트 보시면 넘어가지 못했어요. 전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우가 지금 이 연장선이면 여기입니다. 요 위에 거. 이게 3880이에요. 그러니까 3880에 3880.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29260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돌파가 돼야 사실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로 보면 미국은 여전히 지금 곡지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머니터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만 아 요지 다우는 꼭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것 같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써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딱그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슈팅이 정말 2740까지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슈팅 치고 그 내려올 건지 아까 말씀하셨처럼 뭐 음모론에 의해서 내일 우리가 2단계 격상인데 그 기간이 없으니까 오늘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그런 것까지 생각 안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의 외국인이랑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현재 시장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외국인이 이긴 상황이다. 결국 외국인의 선물 세력이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거 하고 그러면 그들이 진짜 외국인이라면 미국을 무시하고 갈 거냐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완벽한 상승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 재료 없이 의외로 치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 재료가 오늘 어떤 재료가 나올지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이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67,200원 지난주. 근데 이번 주는 우상향이죠. 67,800원. 오늘 장중한테 67,800원 갔다 왔네요. 자, 이거 보면 지금 67,800원 완벽히 돌파되는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67,200원은 지난주 추세선 값이고 67,800원이 진짜다. 뭐 시장에서는 7만원, 10만원, 뭐, 부르는 게 가격인 상황이 계속 삼성전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또다시 윗골에 맞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상으로 갭상승이 주봉에서
두 개나 존재한다라는 거. 일봉으로 갭상승이 일곱 여덟 개가 존재한다는 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 시장이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저도 회원들한테 약 40%는 종목을 권유했고요. 60%는 아직 조금 더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2565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상방매매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락을 생각했던 분들 너무 슬프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견뎌보시고 또 아까 제가 제시했던 방법대로 2565 아주 중요한 지점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